What's up, Troy? How are you, Doc? Good, very good. And you? Pretty good. It's pretty quiet here. Hey, Carter. Oh, man. Whew. 밴디 안녕하십니까. 클라이밍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일이고 마감 쉬프트인데 좀 일찍 와가지고 운동하고 그러고 일을 시작하려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집에 인터넷이 없거든요. 핫스팟으로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핸드폰에 좀 무리도 가고 해서 와이파이 훔치러 왔습니다. 지금 업로드 중이에요. 여기 와이파이가 괜찮더라고요. 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그냥 들리네요. Hey Carter, how's it going? Good, good. How about you? Good. As always, working out. Indeed. In great day. Yeah, I don't think I stopped. Oh yeah, no, yeah. You didn't. This is like my 50th set. Oh, 50th set? Yeah. Okay. You know how good. Good consistency. Yeah. Awesome. If I had 10 days, it's slowly getting worse. What's that? We're ready for the gun battle. Hey Jose. So, long time no see. I know, it's been a while. Yeah, how? But I think we work like the next 3 days together. Oh, really? Yeah. Awesome. 오늘 저녁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기가 저희의 스태프룸입니다. 스태프룸 냉장고에 들어가고. I remember seeing Lonnie's resume and I was like, Activision Blizzard? Yeah. I wonder what he did there. That's pretty cool, actually. Oh, you saw it? Yeah, I always look at everyone's resumes. I'm always curious. Ooh, let's see if this guy is a good hire. Troy, what does your resume look like? Awful. It's like Griffith climbing. Too long. Griffith climbing. Setter. Griffith climbing. And then it's like lifeguard and stuff. Yeah, yeah.
stupid ball. I just want to punch it. Yeah. Yes! You got it? Got it. Oh man. Done. I got two problems today, so you can go home. Sick. Two? Yep. Dos mojitos before. Yeah, I'm clocking in. Oh. Alright. So, have a good night. You too. Take it easy, dog. Yeah, you too. Bye. Later. 오늘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10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 이용권이랑 그리고 모든 기어의 이제 대여료가 $10에 포함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손님들이 꽤나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웬디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평일 오전 시프트를 맡아보는데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제 학기도 시작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오후부터 좀 많이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한가한 틈을 타서 지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벌써 제가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어가거든요. 3개월 정도면 사실 수습 기간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날 시기인데 간단하게 지금 제가 여기 클라이밍장에서 일하면서 약간 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스카추완주를 생각하면 사스카추완주는 Land of Prairie라고 해가지고 평야의 땅이라고 불려요. 그만큼 산이 없는 주입니다. 주 자체에 산이 없고 거의 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있어봤자 호수는 굉장히 많아서 호수에서 낚시하는 걸로는 좀 유명한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산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스키라던가 스노보드 그리고 락클라이밍, 그러니까 암벽 등반은 그렇게 유명한 스포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도 그래도 사스카툰 안에 뭐 클라이밍장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사스카추완 대학교 안에 있는 레저 시설로 있는 곳이고 사실 클라이밍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벽이 있는데 뭐 문제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진 않는 것 같고 그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리피 클라이밍이 도시를 통틀어서 유일한 클라이밍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여기 뭐 사스카툰에 오기 전에 클라이밍장에서 제가 알바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제가 전문적으로 클라이밍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운도 잘 따라줬고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로 오기로 마음먹은 뒤로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잘한 일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뭐 당연히 캐나다를 오기 전부터 이미 면접을 받고 오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급 자체가 높진 않더라도 초반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또 멘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성격들도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 커뮤니티에 적응하고 녹아드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뭐 한국에서 왔고 이제 사스카툰에서 정착하려고 해 라고 했을 때 다들 엄청 응원해주고 또 만약에 너 혹시 필요한 거 있냐 라고 먼저 물어봐서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요.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친절하고 아웃고잉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 뭐 학생 비자로든 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닌 이상 사스카툰이나 리자이나 여기 사스카추완 주를 생각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가시는 곳이 에드먼턴이나 캘거리, 엘버타주인데 엘버타주 같은 경우도 올 3월달부터 일반적인 워홀로 혹은 학생비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영주권 스트림이 좀 닫혔고 다시 열렸다고는 하지만 점수제로 다시 바뀌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엘버타에서 영주권 따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일반적인 워홀비자로 그냥 캐나다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캐나다를 오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토론토나 밴쿠버를 피해서 캘거리, 에드먼턴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여기 사스카툰보다 훨씬 더 많은 클라이밍장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서버나 뭐 바리스타 이런 직종도 물론 좋지만 팁잡이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암벽 등반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캘거리 가서도 암벽 등반 할 수 있는 클라이밍장에서 취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이밍에 대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
있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냥 프론트 데스크라면 그냥 일반 서비스 업이거든요. 손님들 응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영어로 굉장히 의사소통할 일이 많고 각 암장마다 직원 혜택이라던가 복지는 다 다르겠지만 스태프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공짜로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여기 와서 공짜로 운동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his is Ethan. Hi, Ram. I'm Ethan. Can you see me? Yeah. A wide-angle lens? Uh-huh. Hi there. I was like, actually... Boston. I saw the shift and then... Is this the Ethan that I know that I'm working with tonight? Yeah, the one and only. There used to be like four of us. There's like four Ethans at one point. Really? Yeah. They all got beat out by me because they don't climb anymore. Hello. Hello. How's it going? Pretty good. So you filled out your waiver form? I did. Just let them know you. Okay. Can I get your last name? T-O-N-I. Okay, there are two Tony. Yeah, there's Cash and Cash Reagan. And Reagan? Yeah. So you're Reagan? Yeah. Okay. I'll set you up first. So you're checked in. Okay. 손님이 간식 가져왔다고 먹어보라고 간식 많다고 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Ooh, what is this? Also tons of like a party. Oh, a birthday party. No way. I'm at Gusher. Whoa. Whoa. Who's the birthday guy? Okay, nice.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I love Doritos. Fruit Loops. This is crazy. Right? Yeah. This is great. The Gushers? No? Are they good? I recommend. Oh, really? They're pretty nice. Okay. No, Gushers are ridiculous. Yeah, they're so good. Oh, let me try that. Okay. 지금 한창 마감 중인데 마감 1시간도 안 남기고 손님들이 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늘 처음 클라이밍을 하는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클라이밍장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실수예요. 이 끈이 저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러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미션 클리어. 아, 다행히 시간 안에 클로징 할 수 있겠어요.